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꼭 하나님이 찾아오시거나 나타나셔서 또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녀들, 그 백성을 꼭 위로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떤 큰 환난을 만났는데 아시아에서 이제 모든 살 소망이 끊어져 가지고 자기 마음속으로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이제 나중에 그가 환난 가운데 받은 위로로서 다른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가지고 유배를 가서 거기서 아주 황폐한 그 흉악범들이 있는 그 섬에서 정말 이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초대교회는 엄청난 그런 박해와 고난 속에서 정말 이 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너무나 암담한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돼요? 모든 위로와 자비의 아버지가 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의 날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찾아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도 요한을 위로해 주신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네가 지금 본 것과 현재 있는 일과 장차 되어질 일들을 기록해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사자에게 보내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여주신 거,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제 기록하고 났더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이제 이 소아시아인 일곱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낼 편지를 써서 딱 놓고 났더니 주님이 말하니 하늘을 이렇게 보니까 하늘 문이 열렸는데 주님이 거기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네, 여러분 하늘로 주님께서 천국으로 올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해. 이제 제가 여기서 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계속 여러분이 이 요한 계시록 또는 주일날 밤에 오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이 대요 환란이 언제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 전천년설을 주장한 사람이 있고 후천년설을 주장한 사람이 있고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했어요. 근데 이제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제 뭐냐면 전천년설이에요. 후천년설은 점점 갈수록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천년설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거는 하나의 상징이지 진짜로 무슨 천년왕국이 있는 게 아니다. 이 기간 전체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두 종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다 공중으로 휴거돼가지고 올라가 버린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7년 대환란하고는 아무런 그런 관계가 없고 이 땅에서 무서운 7년 동안의 대환란이 있게 될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다 공중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고 7년 대우 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재림해서 천년왕국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배웠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교회 시대인데 이 교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한다면 이 교회 시대 끝에 7년 대우 환란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돼? 이제 이 환란을 통과 환란 통과 휴거설이 있고 환란 전 휴거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대주의라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7년 대우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전부 다 공중으로 휴거돼 올라가 버린다. 끌어올려 가지고 다 공중으로 올라가서 이 지상에서 엄청난 대우 환란이 있을 때 이 공중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다 7년 대우 환란 끝날 때 예수님과 재림하여 천년왕국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근데 이제 이 교회가 전부 다 천국으로 공중으로 올라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게 된다고 할 때 그것을 성경을 근거로 드는 성경 구절이 뭐냐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다 휴거돼가지고 올라가서 7년 대환란 아무 상관이 없다는데 뭐 가지고 그러면 그걸 말하느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니까 지금 교회 시대인데 이 교회 시대에 뭐가 나옵니까?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일곱 교회에 대한 편지를 쓰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하늘이 딱 보니까 문이 열렸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것을 세대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냐 전부 교회가 올라가 버렸다 그래요. 교회가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올라오라 해서 천국으로 올라갔는데 이거를 뭐라고요? 모든 교회 교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다 올라오라 했다. 그래서 7년 대우 환란을 예수님 믿는 사람은 통과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것이 한동안 거의 전 세계 모든 교회를 거의 휩쓸다시피 한 이런 학설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거든. 그 지금은 이런 게 이제 많이 바뀌어졌는데 지금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7년 대우 환란은 상관없고 7년 대우 환란은 유대인들을 환란을 겪는 시간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다 올라가 버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근데 그 근거가 뭐라고요? 여기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여기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올라오라겠어요? 사도 요한한테 올라오라겠죠. 사도 요한한테. 근데 교회보다 올라오라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이 뒤로는 교회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교회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 다 교회가 올라가 버렸으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뒤에 보면 그런 말은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는 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예요. 네, 여러분 이건 이제 아시아인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다 올라가 버렸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환난 통과 안 하고 다 올라가 버리면 좋지만은 그거는 아니에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아니 다른 데 갔는데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런 제가 이걸 자세히 안 했는데 이걸 하면은 아우 뭐 이제 막 헷갈리고 또 그런 사람들한테 미혹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제 올라오라겠네. 누구에게 올라오라겠다고요? 예, 사도 요한에게 올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올라오라고 온 이유가 뭐냐? 그게 1절에 다시 한번 보겠어요. 예, 그 후반절에 보면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 다음에 그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뭐를 보여주시려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자,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사도 요한에게 하늘로 올라오라는 게 계시록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계시록 여기가 1장이에요. 1장. 그다음에 2장에서 3장은 이건 뭐냐면 교회에 대한 것이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4장에서 5장은 뭐냐면 이제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겪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6장부터 22장까지 요한 계시록이 있어요. 이 6장부터 22장까지가 뭐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이거를 여기서 이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올라갔더니 천국에서 주님이 쫙 다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셔. 그게 이제 미래적인 거.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되어질 일을 기록에 보내라겠죠. 장차 되어질 일 여기서 여기까지 6장에서 22장까지.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미래에 대한 것을 미리 알려주셔요.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죠. 환상으로 때로는 꿈으로 음성으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래에 있게 될 그런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신 것은 첫째 어떤 일들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준비해라. 그 다음 대비해라. 또 예를 들어서 애굽의 왕이 바로였는데 우리말로 하면 대통령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했죠. 두 번이나 연속해서. 그것은 뭐를 말합니까?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풍년이 끝나면 7년 동안 뭐가 온다? 흉년이 오니까 뭐를 하라? 미리 대비해 준비해가지고 곡식을 다 쌓아놔라 이거예요. 그걸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이렇게 미래를 가르쳐 준 건 준비하라. 아, 내가 너를 이렇게 했을 거야. 네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니까 너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또 어떤 일이 다가올 대비하라. 아니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막 환란이 온다 이런 걸 보여줄 때도 있어요. 환란.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미리 그거를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고 믿음을 준비시키려고 그런 것을 미리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또 미리 어떤 걸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은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에 때 21장 22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21장 22장에는 20장부터 이제 뭐 해서 뭐 천년왕국 나오죠? 천년왕국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천국이 나오죠. 지금 여기는 막 엄청난 환란, 6장부터 19장 마지막까지는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너희들이 환란과 어려움을 겪어도 너희들 절대 낙심하지 마. 그리고 로마 황제가 이거 모든 걸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은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승리해. 왜?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거를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이 와도 그걸 어떻게 돼요? 소망을 갖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때때로 이제 우리에게 그런 걸 보여준 미래를, 그것은 준비하라, 대비하라, 너 깨어서 기도하라, 이런 일이 당했을 놀라지 말아라, 절대 낙심하지 마라, 또 소망을 가지라,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와도 환란이 와도 반드시 뭐하라? 승리하라. 그럼 승리자들은 뭐예요? 천년왕국에 들어 왕노릇하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곳에서 주님과 왕노릇하니까 이런 환란 기간 동안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미리 보여줘.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을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초대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몰라마 어마어마한 박해 가운데 있어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찢어 죽이기도 하고 불로 태워 죽이기도 하고 별별 고난을 겪는데 성도들한테 뭐예요? 이 미래 이런,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이런 더 큰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와, 대환란이 와.
근데 이런 일을 겪어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왜?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고 있으니까. 아멘.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라고. 그러면은 이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실은 베드로나 우리가 요한 사도, 그 요한은 그랬나죠.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어떻게, 이 천국이 이렇게 얼마나 엄청난 이런 거 몰랐잖아요. 예? 몰랐어.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다 알고 이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십시오. 세상에서 뭐 어떤 걸 유혹해도 거기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예수 믿으면서도 이 땅의 것에다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걸 지금 이제 보여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리 올라오라 해가지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성령의 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 성령의 감동을 받았더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하냐, 하늘로 올라갔어요. 가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뭐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는 것은, 그 이제 보통 천국을 3층 천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대기권 있고, 그 다음, 이런 지금 우리가 있고, 그 위에 이제 또, 그 또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이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걸 이제 그래서 셋째 하늘, 또 3층 천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올라오라 했는데 올라갔는데 어때요? 육으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요? 영이 빠져서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는 천국과 어떤 사람이 지옥 갔다 왔다 해도 절대 우리 육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나왔잖아요. 근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른다고 그랬죠. 14년 전에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몰라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안 하려고. 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렇게 보통 보면 사람이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영혼이 여기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기. 그래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여기 있어. 그럼 나 올라가서 보면 내가 보여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쫙 이제 하늘나라 간 거예요. 가서 사도 요한이 첫 번째 본 게 뭡니까? 자, 2절 다시 한번 봐요. 네, 내가 곧 성령의 감동하였다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을 시간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하늘에 올라가 첫 번째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죠. 그리고 보좌 위에 앉으신 누구를 뵈었어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 첫 번째 본 것이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3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는 영광의 보좌, 은혜의 보좌, 또 심판의 보좌라고 그러는데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으셨는데 그 모양이 벽옥과 같대. 이 벽옥은 뭐냐면 영어로 하면 다른 말로 하면 다이아몬드예요. 홍보석은 뭐냐면 루비라고 하는 보석 있죠. 루비를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뭐냐면은 녹보석. 이 녹보석은 뭐냐면은 다른 에메랄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말로 다른 말로는 또 비치옥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보좌 위에 앉으셨는데 벽옥과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는데 무지개가 그 보좌를 쫙 둘러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벽옥, 다이아몬드라는 것은 바로 거룩하고 성결하신 하나님을 말해요. 그 다음에 홍보석 같다고 하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다음에 녹보석 같다고 하는 것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그럼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좌 위에 앉으신 이제 하나님을 첫 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배웠어요. 근데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무슨 보석? 벽옥. 벽옥이 이제 보석이죠. 그 다음에 홍보석. 그 다음에 녹보석. 그 다음에 이제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둘러있어요. 그래서 이 벽옥은 하나님의 그 바로 이제 성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홍보석은 공의로우신 심판의 하나님, 녹보석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근데 무지개는 뭡니까, 여러분? 언제 무지개가 생겼어요? 예. 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금부터 4,300년 전에 뭐로 심판했어요? 물로 심판했죠. 물로 심판하고 나서 그때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 외에는 다 멸망을 당하고 노아 그 가족 8 식구만 구원을 받았죠. 근데 이제 노아로부터 우리가 아담을 인류의 조상, 노아를 민족의 시조라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시조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노아로부터 다시 그 가족으로부터 온 세상에 인류가 퍼져나갔어.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나 이제 그 두려운 홍수 심판을 받고 나니까 항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홍수, 비만 한 방울 떨어지면 벌벌벌 떨어. 무서워. 이게 또 홍수 나지 않나 해가지고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홍수 후에 무지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무지개는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하나님의 언약에 이게 징표예요. 그런데 여기 보좌에 보니까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 갖고 그 보좌를 하나님 무지개가 둘렀더라 했죠.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시고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첫 번째 딱 올라가니까 이 사도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딱 하나님을 보니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녹보석 갖고 벽옥 갖고 홍보석 갖고 이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마땅한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근데 이거 여기에 보면 돼. 이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그분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 아멘. 이거를 사도 요한이 딱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앞에 또 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를 둘러서 뭐가 있어요? 24도 보좌가 있어. 쫙 하나님 여기 보좌 있으면 이리 쫙 24 보좌가 또 둘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보면은 24 장로가 나오잖아요. 네, 24 장로. 이 사람들이 누굴까? 막 여러 가지 학설이 많아요. 뭐 어떤 사람은 신구약에 믿는 모든 성도들을 다 대표한다. 모든 성도들을 다 의미한다 그래. 의미한다. 전체 신구약에 믿는 성도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왜냐면은 지금 여기는 하늘에 있는 걸 보여줬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때 사도 요한이 봤을 때 1900년 전인데 지금 2000년 다 돼가죠. 1900년 전인데 그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낙원에 가요.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낙원에 가. 그렇죠? 예. 네. 안 믿는 사람은 어디 가요? 지옥에 가. 음부에. 근데 24장로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위에 딱 둘러 있는데 이거 이제
저도 이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요? 열두 지파. 그 다음에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 있어요? 사도들이? 12사도.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의 그 모든 믿는 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있는 보좌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어. 그 다음에 머리에는 무슨 뭐를 썼어요? 금관, 금면류관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여기를 가려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 흰 옷을 입은. 여러분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뭐를 입을 것이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뭐하지 않으리라? 지우지 않는다겠죠. 그러면 이 흰 옷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흰 옷을 입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산 사람들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려면 반드시 뭐를 했는데 예수 피로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생활을,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 면류관을 쓴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다 면류관 줍니까? 어떤 사람들만 면류관을 써요? 이기는 자들. 성경 소아시아 일곱 교회 사자들에게 볼 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면류관을 쓴다 했죠. 이 면류관이란 말이 왕이 쓰는 관이 있고 이기는 자가 쓰는 관인데 원래 원어에 이게 스테파노라 해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 주는 그런 관이에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살고 이 사람들은 뭐한 사람이야? 이기는 자.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이기는 자요. 또 어떤 사람들이 면류관을 씁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 산 사람들이 면류관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4장로들, 24보좌에 앉은 사람들은 신구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시험과 고난이 왔을 때 이기고 주를 위해서 헌신봉사 충성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려면은 반드시 흰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를 써야 돼? 면류관 써야 됩니다. 그 흰 옷 입으려면 뭐 하라고? 예수 피로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의 세마포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면류관 써야 돼. 그러려면은 시험이 오든 환난이 오든 고난이 오든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충성 헌신 봉사에서 상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면류관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겨우 천국만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더라도 주님 영광에 가까이 보좌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보좌는 거룩한 보좌잖아요. 그런데 그 거룩한 보좌 앞에 흰옷을 안 입고 갈 수 있어요? 갈 수 없어.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배울 수 없다 했잖아요. 주님 앞에 설 수도 없어요. 면류관을 써야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들은 다 흰옷, 여기 있는 분들 다 흰옷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다 면류관 쓰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승리해야 돼요. 시험이 와도 여러분 승리해야 됩니다. 이번 주일날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김하웅 집사님? 이제 집사님 됐죠? 권찰님이? 집사님? 권찰님? 네, 헷갈리네. 네, 김하웅 권찰님 이번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학교에서는 분명히 학생들한테 가르쳐주고 뭐냐면 야 이놈들아 그것도 모르냐?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아주 굉장히 우리 김하은 권찰님이 보통 아닙니다. 보통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지금 요즘 학교 너무 좋아져 그러지
옛날처럼 좀 안 좋을 때 같으면 우리 김하은 권찰님 반대했으면 좀 많이 혼돈하고 했을 건데 지금은 뭐 그러지 못하네. 근데 아니 선생님이 저렇게 잘 저기 하고 또 뭐예요? 왜 뭐예요? 교회를 다녀도 지옥에 가는가? 예, 그의 설교였죠. 시험이 왔을 때 뭐 하면 뭐 하지 못하면 이기지 못하고 시험 들어보면 그런다 했잖아요. 이제 생각납니까? 아 그래요. 네, 우리는 반드시 뭐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여러분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자들에게 주는 관여 이게. 자, 우리 주님 보좌 앞에 가서 우리가 반드시 이 정말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데 4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견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좌로부터 뭐가 났어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잖아요. 야, 막 뭐 얼마 전에 번개 치고 막 그다음에 천둥 우레 치면은 사람들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보좌로부터 막 번개가 치고 큰 음성이 들리고 우레소리가 났어요. 예, 여러분 이건 뭐 장엄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와 능력과 심판을 나타내는 거예요. 두려우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막 위엄과 권위가 가득하신. 언제 구약에도 보면 이런 게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받아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했냐면 시내산으로 인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로 올라오라고 하나님이 제가 이제 그거 언제 이제 뭐 하면 이걸 쭉 한번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해가지고 그거 이제 설교를 한번 제가 시리즈로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종살이형 구원 마귀 종노릇하는 데서 어떻게 천국에까지 또 하나님의 축복에까지 가는지 그 과정을 이게 다 구약의 그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애굽 공부를 다시 하면 애굽은 영적으로 하면 뭐라 했어요? 세상. 그 애굽 왕 바로는 이걸 뭐를 상징한다고요? 마귀. 그렇죠. 예. 네. 그 여기서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종노릇 하고 있었잖아. 그럼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 종노릇 한다? 마귀 종노릇 하는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뭐로 구원받았어요? 어린 양의 뭐를? 피. 어린 양 유월절 날 어린 양이 피 발라가지고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았죠. 그 어린 양은 누구라고? 예수님. 예수의 피로 우리도 구원받아. 그럼 여기서 탈출해가지고 나와요. 나와서 이제 광야로 가. 근데 여기서 홍해를 걷는 것을 우리가 지금은 이걸 뭐라고 한다 했어요? 세례라고 했죠. 세례. 반드시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뭘 받아야 돼? 세례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들을 어디로 인도했냐? 그러면은, 어디로요? 이게 보니까 이거 뭐 같아요? 예, 네, 그래. 시내산으로 인도했습니다. 시내산으로. 그 여기서 하나님이 크게 두 가지를 주셔. 첫째 하나님 뭘 주셨어? 말씀, 십계명, 뭐 규례와 법도와 윤례와 이런 거 다 해서 이제 말씀이라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뭐를 지으라? 성막을 지으라.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딱 주님이 끌어내면은 첫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죠. 말씀이. 그 다음에 성막 뭐가 이건 다시 말하면 이건 뭐예요? 교회 생활을 해야 돼. 이게 다 영적으로 이게 쭉 이제 이게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시내산에 여기 갔을 때 하나님 여기 모세에게 올라오라 강림할 때 막 번개와 우레와 천둥과 막 팍 막 이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여기 강림하시면서 그랬죠. 그 천국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막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들렸다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위엄 권위와 그걸 나타낸 거죠. 백성들이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막 벌벌 떨었죠. 그때 여기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자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뭐예요? 보좌 앞에가 켠 등불 일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가. 근데 이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일곱 영이라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일곱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곱 영, 뭐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보좌 앞에 일곱 영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할 때 뭐를 통해서 사역하신다?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일곱 영이라고 그랬지. 일곱. 일곱은 우리가 무슨 수? 완전수. 그러니까 일곱 영이라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 그런 완전하신 성령님 그런 의미예요. 그다음에 일곱 영, 일곱 등불 그랬죠. 그럼 등불은 뭐 하는 데 씁니까? 어두운 걸 밝히는 데 쓰죠. 아멘. 자, 여러분 보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구해가지고 모세를 이제 시내산에 불러서 그 두 가지 주셨는데 하나는 뭐 하라고 했냐.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는 뭐를 지으라 했어요? 성막을 지으라 했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딱 울타리가 있습니다. 성막은. 울타리 이제 성막의 제도를 줬어. 그 여기가 이제 문이 있어요. 이렇게 문이 있어. 딱 들어가면은 여기가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막이 쫙 덮여져 있어요. 이 안에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은 여기를 성소라고 하고 여기를 지성소라고 해요. 예. 근데 이제 여기가 들어가서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여기가 향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제사장만 여기 들어가. 제사장이 쭉 들어가 이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려면은 반드시 뭐가 등대, 등잔에다가 등대에다 뭐를 켜야 돼? 불을 켜야 돼. 불을 켜. 그래야 이 안에서 봉사라고 뭘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어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제사장. 그러면 우리가 이 성막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했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려면 반드시 뭐를 해야 돼?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봉사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왜 그러면 또 성령님을, 성령이 일곱 영이라겠냐. 자, 이사야서 11장 2절에 한번 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이외에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의 한다는, 임한다는 거, 성령이 임한다는 거. 그럼 이 성령님은 보니까 첫째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요. 그 다음에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 성령이 보니까 뭐예요? 일곱 영이죠.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이게 일곱 등불이요. 일곱 영이라는 거. 완전하신 성령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다시 그 말씀 띄워줘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보니까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임하면 이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성령은 지혜의 영이니까 총명해지고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이런 게 뛰어나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우 나는 하나 뭐 왜 뭐 지혜도 없고 나는 되게 뭐 아는 것도 없고 그러지 말. 그러면은 여러분 뭐 어때요? 세상 지혜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여 성령을 받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 했잖아요. 다 주의 일을 하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를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딱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보니까 그 보좌 바로 앞에가 누가 있어? 일곱 영, 등불, 일곱 등불, 성령이 계시는 거야. 아, 사도요한이 깨달았어요.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할 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성령님을 통해서, 완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신다. 지금 우리도 여러분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해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이 섬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했죠. 성령을 받아가지고 와서 일하라 했죠. 네, 우리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좌 앞에 또 한번 보겠어요. 그 다음 6절 같이 읽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네. 앞뒤에 눈들이 가득한. 그 다음에 이제 보좌 앞에 또 뭐가 있어요? 수정과 같은 뭐가? 유리바다가 있어요. 유리바다. 네. 네, 이 성막에는 잘 보십시오. 제가 이제 이렇게 이걸 이렇게 봤는데 성막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단면도로. 그럼 문이 있어요. 문들을 통해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나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겠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런데 나로 말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강도의 절도라겠죠.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근데 이 성막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막았냐 번제단이 있어. 번제단.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성전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다라고 했어요. 바다. 성막일 때는 물두멍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이걸 바다라고 했어요. 노바다. 근데 여기 물두멍이는 뭐냐면 이렇게 딱 그릇이 있으면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워놔요. 이 번제단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십자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가서 거기서 죄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문을 통해서 번제단을 통해서 물두멍을 통해서 성소를 통해 가지고 향단을 지나서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성소까지 가야 돼. 근데 여러분 어떻게 자 이 문을 통해서 번제단에 통과한 다음에 그다음에 반드시 여기 바다 물두멍에서 뭘 하냐? 제사장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려면 반드시 물로 있잖아요. 더러운 것을 씻어야 돼. 안 씻고 들어가면 죽고 안 씻고 들어가면 하나님을 못 만나. 근데 천국에 가서 딱 보니까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할 때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너 이렇게 지으라 했다고 나와있죠. 하늘에 있는 걸 보여주셨어 먼저. 근데 오늘 여기 사도 요한에 올라가서 보니까 하늘에가 진짜 그게 있죠. 여기 보니까 유리바다가 있는 거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성막으로 한 물두멍 이게 바다하고 똑같은 거. 그럼 여기서 물로 씻어 물로 그래가지고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조금 전에 말해 벽옥과 같으신 분이라고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하나님이니까 성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러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우리는 씻어야 돼요. 예수의 피 십자가 공로로 구원 받아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어떻게 회개해서 깨끗하게 죄를 씻어야 됩니다. 근데 물로 씻었다. 그 물은 뭐냐? 말씀과 성령의 상징.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를 깨닫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데 이렇게 나가려고 했더니 말씀과 성령으로 네가 이런 건 잘못됐어 이거 깨달음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음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오늘 또 초신자님들은 아유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한 번 듣다가 두 번 듣고 두 번 듣다가 세 번 들으면은 이제 성경은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깨달아져. 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먼저 씻어야 됩니다. 네, 말씀과 성령으로 깨닫고 우리가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보좌 네, 다시 6절 보세요. 거기 보면 보좌 주위에 내 뭐가 있어요? 내 생물이 있다. 내 생물이 또 앞뒤에 눈들이 건데 이 생물이 뭐가요? 가득해. 앞에만 눈이 있는 것이 안 보여요? 눈이 또 뒤에도 있네. 여러분 눈이 뒤에 있으면 오건사님 웃는데 좋을지 모르겠죠. 딱 가는데 누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지 여기서 다 보여.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앞에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뒤에 것이 자꾸 보이면 우리는 천국만 바라고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 것 보이면 또 못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어. 근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생물은 뭐가 갖고? 사자가 갖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가 갖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네. 이야, 이게 도대체 이제 창세기 할 때 제가 하려고 했던 거 오늘 이제 조금 맛보기를 조금 해야 돼. 할 수 없이. 그 천사들 있죠. 천사. 영물. 또 우리가 이제 영물의 영물이라고 그러죠. 예, 영들. 이 세계에도 다 급수가 있어요. 급수가. 이게 낮은 높은 데까지.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루시퍼 또 루시엘이라고도 하는데 루시퍼는 어떻게 돼요? 천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보면 이제 제가 나중에 창세기에 이게 다 나와요. 이게 마귀라는 놈이 어떻게 마귀가 됐고 해가지고 쭉 이런 문제를 한데 이게 뭐냐면 그룹이라고 말하는 그룹.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스랍이 나오고 그룹이 나오고 천사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 그룹이나 스랍은 굉장히 이제 이게 뭐냐면 높은 그런 지위에 있는 그런 그 이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근데 보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룹들이에요. 혹은 스랍들이라고도 하는데. 자, 여기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의 모양은 넷은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네, 지금 이제 네 생물이 나오는데 구약에도 이게 나오거든요. 자, 첫째 생물, 첫째 생물은 그게 뭐 같이 생겼다고요? 사자. 둘째 생물은 송아지, 소.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로 같다. 그랬죠. 넷째 생물 뭐 같아요? 독수리. 이게 뭐냐?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도시라는 유명한 책을 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죠. 참회록으로 유명한 이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기 있는 이 네 생물의 이것은 뭐냐면은 사복음서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사복음서. 이제 이게 뭐냐? 그럼 예수님은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뭐로 상징해요? 왕으로. 그다음에 마가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은 전혀 뭐하네? 종의 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인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게 이제 뭐냐면 이걸 그래서 이걸 사자, 그 다음에 이걸 소, 이걸 사람,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해요. 독수리 복음. 이제 하나님의 아들,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 해서 이제 주로 예수님의 신성이 나오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사자, 소, 사람, 독수리 보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죠? 그래서 이걸 어거스틴은 이게 사복음서를 말하는데, 근데 이건 보니까 사복음서가 아니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내 뭐예요? 생물이에요, 생물. 그게 또 이제 어떤 그 신학자는 이건 예수님의 네 가지 성품을 또 의미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때는 사자같이 담대하시고 어떤 때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고 인자로 오시고 또 신성을 가지신 그런 분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저도 이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어디에 봐도 뭐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하니까 다른 사람들 것도 참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봐도 시원한 그게 뭐가 없어.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시간 동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했네. 이것은 뭐냐? 자, 사자. 사자는 모든 동물의 뭐예요? 예, 예. 이 동물의 왕입니다. 동물의 왕. 소는 모든 짐승을 대표하는 거예요. 짐승. 사람은 만물의 영장, 으뜸이에요. 모든 피조물의 피조물, 으뜸이요. 독수리는 모든 새들의 뭐예요?
왕이요. 그러니까 이걸 주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것만. 이 네 생물은 조금 전에 여러분 보십시오. 24 보좌가 있었죠. 그리고 24이 보좌에 뭐가 있었어요? 24 장로가 있었죠. 근데 24 장로는 구약의 12, 신약의 12 사도회에서 이거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 했죠. 아, 주님이 저한테 깨달음을 주세요. 여기에 있는 사자, 네 생물, 네 생물이 하나님을 거기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한 생물은, 첫째 생물은 사자고, 둘째 생물은 소화하고, 셋째 생물은 사람과,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은데, 이것은 모든 피조물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영물들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좀 맞는 것 같아요? 아멘? 예. 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이 영물이, 그게 보통 이제 어떤 사람이 말하는, 예. 천사장 루시퍼가 이 그룹, 원래 그룹이 다섯 생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타락해갖고 이 마귀가 됐다, 이런, 예, 학설. 자, 근데 이들이 거기 보세요. 이제 뭐를 합니까? 거기. 이들이 지금 뭘 하냐면 24 장로와 함께 네 생물이 뭐를 합니까? 다시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이 여섯 날개를 가졌다는 것은 신속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하기 위한 그런 걸 말하는, 그 안과 주의 눈이 가득하다. 엄청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물이라는 거예요. 아주 엄청난 통찰력.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마지막은 사도 요한이 이 천상에서 본 거, 마지막은 보니까 24장로와 네 생물이 뭐를 하고 있어요? 뭐를? 하나님께 뭐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하늘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게 될, 장차 있게 될 일을 내가 말하여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 있는 데를 쫙 둘러보니까 24장로가 하나님의 보좌를 둘렀고 그 앞에 네 생물이 있고 하는데, 이들이 지금 뭐를 하더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고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보여줄 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보여준 게 뭐라고요? 예배 드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예요? 예배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지으신 것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릴 때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존귀와 찬양과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24장로는 어떻게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다 드리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는 내가 막 이렇게 봐요. 이 장로들이 이 면류관을 받을 때 그냥 받았습니까? 얼마나 시험이 왔어요. 고난에서 이기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돼요? 그 영광을 다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무슨 영광 받을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면류관을 벗어서 다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 내가 뭐 누가 이렇게 뭐 해가지고 좋다면 내가 그 영광 받으면 안 돼요. 예, 보세요. 장로들이 전부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면류관을 벗어서 다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있고 무슨 특별한 그런 일이 있어도 그 영광을 받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어때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일로 정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제일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드리기 싫어가지고 주일날 낮에 한 번만 나오고 예배 안 나온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예배 날마다 예배드리고 있으려면 힘들어서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할 자를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어떤 분인가. 자, 8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예, 뒤에 보여주세요. 뒤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주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이요. 여기 보면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지금 제가 그거 말씀드려. 첫째,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라고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보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세요. 가서 뭐한테 예배해요? 이사야서 뭐 그 45장입니까? 40 몇 장에 뭔가 나와 있죠? 사람들이 나무를 가지고 자기가 그걸 고기도 구워 먹고 불도 피우고 막 추우면 따뜻하게 하고 이런데 그거 가지고 나무 가지고 딱 뭘 모양을 만들었고 이것한테 가서 어떻게 돼요? 네가 우리 신이다 그러면서 절하고 빌고 이런다고 나왔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은지. 여러분 진짜 고사 지낼 때 보면 기가 막히죠. 누구한테 가서 절해요? 돼지 머리 놔두고 있잖아요. 거기다 가서 그것도 진짜 저 미개인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대학 나오고 고등교육 받은 사람들이 돼지 머리 앞에 놔두고 거기 가서 돼지가 그러면 야 이 멍청한 놈들. 돼지가 아마 그럴 거야. 너희들은 나보다도 더 못하다. 돼지가 그럴 거 아니에요. 꿀꿀꿀한 돼지한테 가서 그 절하면은 돼지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뭐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그리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자, 11절에 또 봐요. 예, 거기 보면은 영광과 존귀와 찬양 경배를 권능을 받으신 하다오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여기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멘. 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하나님이 합당하신 분입니까 아닙니까? 합당하신 분이죠. 아멘. 아니 말도 못하는 주물로 빚어가지고 동으로 빚어놓고 거기 가서 빌면서 절하면서 이런 하나님, 기도에도 응답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그리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요 그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하나님께 마땅히 뭐를 돌려야 돼요?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왜 이 창세기 아니 요한계시록 4장은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하늘로 끌어올려 가지고 지금 뭐를 보여줬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모르니까 여러분 어떤 겁니까? 사람들이 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이 하나님이 제대로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고요.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시면 안 오고 예배를 막 개떡같이 이렇게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준비도 없이. 여러분 네 하나님이 이 하나님 앞에 아무나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24 장로가 흰 옷을 입고 다 이래가지고 내 생물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다 엎드려가지고 경배하면서 이렇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시도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다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모든 피조물은 우리의 그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의 실패자는 신앙의 실패자, 예배의 성공자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거죠. 아멘. 이제 제가 창세기 하면 하겠지만 아벨이 예배에 성공했잖아요. 가인은 예배에 실패하니까 다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네, 오늘 이 뭐 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좀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가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러다가 주님 오시겠다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끝나기 전에 근데 이제 좀 더 빨리 아마 이렇게 진도를 나가고 또 이제 어떤 내용을 해야 될 때에서는 다시 좀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이제 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게 요한계시록 굉장히 앞으로 되어질 그런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듣고 잘 준비해서 우리 다 모두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